안녕하십니까. 이기적인 한국 실용 글쓰기 10일 단기 완성의 저자 김정원입니다. 자,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실용 글쓰기가 어떤 시험이고, 그 다음에 실용 글쓰기에 나타난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용 글쓰기 시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실용 글쓰기 시험이라는 것이 국어 시험 중에서 자격증 시험으로 하나의 자리를 잡고 있고, 공공기관과 많은 기업들에서 이걸 가산점 제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막막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막막함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거에 따라서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교재를 구매하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실용 글쓰기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기존에 실용 글쓰기 시험이 몇 교시로 구성이 되고 문항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고, 여기 책 앞쪽에 그것에 대한 개괄 설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그냥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용에서 어떤 부분을 주로 제가 문제를 삼고 그 부분에 주목해서 책을 만들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용 글쓰기 이 책의 원래 궁극적 목적은 이 국어 관련 시험 중에서 공부해야 될 범위가 넓은 쪽에 속하는 이 실용 글쓰기 시험을 단기간 안에 효율성 있고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만들어졌다는 점. 더 나아가서 공문서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아서 실제 직장을 다니거나 그렇지 않았던 분들, 혹은 뭐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이러신 분들께서는 이 공문서와 관련된 작성법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냐. 또 서술형 문제의 배점이 높은데 기존의 기출 문제들이 공개된 기출 문제들이 많지 않아서 연습을 하고 싶은데 그 연습할 서술형 문제가 없다, 혹은 기출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이 아주 적다.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 문제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만들면서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점, 이 책은 기출 문제와 가장 흡사해야 된다. 특히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작년 2015년에 실제 실용 글쓰기 시험 문제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실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고 실용 글쓰기와 관련된 강의를 많이 진행을 하면서, 또 학원 수강생들이나 인터넷 강의 게시판에 올라온 많은 질문들과 요청사항을 이 책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말 그대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교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핵심 이론, 그러니까 핵심 이론이라고 하면서 책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정작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외워야 될지 또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수험생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핵심 이론을 축약을 시켜놨습니다. 축약을 어떻게 시켜놨냐면 어여법, 글쓰기, 합법, 공문서, 비문학 이렇게 다섯 파트로 나누어서 여기에 필요한 이론들을 편성을 할 때 기존에 나왔던 빈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각 유형들마다 필요한 이론들과 그 다음에 문제 풀이 방법들을 다 소개해 놨습니다. 총 42개의 문제 유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객관식 문제뿐만 아니라 서술형 문제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여기에다가 실어놨으니 이론이 조금 적은 거 아닌가, 혹은 문제가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이론은 모든 내용을 사실 담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론서에는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이론들이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또 모의고사를 총 4회 기출문제 변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기출문제 변형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모든 체계를 기출문제와 동일하게 했고 모든 문제 스타일, 그 다음에 선택지의 구성, 선택지의 내용까지 기출문제와 흡사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 책을 한번 풀어본 걸 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이 저자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문제를 편성해 놨었구나, 혹은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놨었구나 라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빈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편성했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모의고사 사회 분량을 풀어보시면 이 문제하고 스타일이 비슷한 건 이런 문제였지, 이런 문제는 해설지에서 이렇게 이렇게 풀라고 했지, 혹은 이런 요소가 중요하다고 했지, 이런 걸 알게 되면 시험장에서 덜 당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앞서서 다루지 못했던 핵심 이론에서 다루지 못했던 추가 이론들은 또 해설지에 첨부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빈출 문제만 다루다 보면 거기에서 빠지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한 번이라도 출제가 됐는데 여기 모의고사에서 다루지 않으면 또 시험장에서 당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다 담아서, 대신 핵심 이론에는 담아놓지 않았지만 해설지에다가 이거와 관련된 추가 이론들을 다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설지에 나오는 이론들도 이것도 꼭 필요한 이론이구나, 다만 이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아서 이렇게 뒤로 빼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 활용법은 제가 이 책에 공부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테마를 짜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활용법에 따라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에 그 핵심 이론 파트에서 유형별 특징을 여기에다 담아놓고, 여기 안에 무슨 내용을 담아놨냐면, 유형별 특징, 이게 어휘어법 파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휘어법 파트는 보통 몇 번과 몇 번 사이에서 출제가 되고, 주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어떤 이제 유형들이 출제가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문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들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문제 유형들을 보고 어휘어법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혼동하기 쉬운 단어, 맞춤법, 문장 성공한의 호응, 문맥적 의미, 단어와 관계, 우리말 답지 않은 표현, 단어의 중복, 외래어 표기법, 부사어의 호응, 이런 등의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할 때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실제 대표 유형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감을 익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혼동하기 쉬운 문제는 이런 스타일로 나온답니다. 그럼 이런 스타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금세가 맞는지 껍질이 맞는지 껍데기가 맞는지, 평상시에 내가 혼동하기 자주 쓰는 말이지만 혼동하기 쉬운 단어들이 문제에 출제가 되니까 무턱대고 맞춤법을 다 펴놓고 모든 단어 혹은 모든 혼동하기 쉬운 단어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쓰는 말들 위주로 외우면 문제를 맞출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뒤에다가 더 알아보기라고 해서 이 혼동하기 쉬운 문제를 푸는 방법론을 제가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어떻게 풀면 좋습니다. 또 어떤 식으로 풀어야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맞춤법 문제처럼 맞냐 안 맞냐를 푸는 게 아니라 헷갈리는 두 단어가 문맥상에 어울리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단어만으로 풀지 마시고 문맥적 의미를 고려하십시오 라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다 넣어놨으니까 이것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앞에 핵심 이론을 보고 나면요, 이 모의고사를 그 영역별로 맞게 제가 배치를 해놨습니다. 어휘어법은 1번부터 5번까지, 그 다음에 글쓰기, 그 다음에 화법, 그 다음에 비문학, 이런 식으로 다 편성을 해놨으니까 그 틀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앞에 제가 다뤘던 핵심 이론들을 거기에 맞춰서, 공부 방법에 맞춰서 여기들을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마지막에 해설지가 나와 있으면 이 해설지에는 단순한 해설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 이론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어떤 공문서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처리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편성을 해놨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이것도 중요하구나,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 있는 내용이 문제 선택지로 나와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단순히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건 중요한 거니까 외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실용글쓰기 협회에서 이걸 바탕으로 선택지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따라서 보시고 그래도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다, 좀 깊이 있는 공부, 좀 더 자세한 해설, 조금 더 이론적 체계를 좀 더 잡아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이 자단기에다가 실용글쓰기 이
이기적인 한국 실용글쓰기를 가지고 찍어놓은 강좌가 있으니까 여기서 확인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실 때만 여기에 접속을 하셔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상당히 실용적인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 그 부분을 잘 인지를 하시고 이 책으로 또 좋은 결과 얻으셔서 또 좋은 목표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실용글쓰기, 이기적인 실용글쓰기 저자 김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